한편 인터뷰 중인 소연에게 장난치는 유정이 아유 못 말리겠네요. 내가 이 카메라 가리니까 나쁘네. 첫 방하고 나가서 모니터 좀 했어요, 둘 다? 네. 다 했다고 그러던데 소연이. 시청률 정말 11%, 13% 정도 나왔죠. 저는 17.5% 나왔는데. 진짜?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희가 내리라는 거야. 야, 어제는 20% 찍었죠. 대단해. 응? 대단해.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엔딩도 찍고. 엔딩 진짜. 맞아, 유정이는 기사 보니까 민호 오빠랑 아주 그 빗신이 아주 또 떴던데. 네, 아 이제 빗신 화나고 그렇게 러브라인 나왔는데 민호 오빠랑 자꾸. 갑자기 내린 비에 연우가 당황하자 옷깃으로 연우의 머리를 가려주던 양명. 두 아역의 풋풋한 로맨스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충분히 설레게 했습니다. 원래 빗신 잘 안 나올 줄 알았고 너무 급하게 찍고 또 나눠서 찍어가지고 제찰 받고 막 그래가지고 잘 안 나올 줄 알았더니 편집하니까 오우 예술이다. 편집의 힘. 딱 느낌. 너무 이쁘게 나왔더라고요. 근데 두 정작 편하고 나는 게 아니겠구나. 이제 3회 기대하세요. 3회? 엄청난 이변이 생겼어. 3회 진짜. 예, 눈물 뚝뚝 흘리고 이제. 보경이는 이제 절정을 딱 이게 딱 달리다가 한 번에. 한 번에. 잠시 후 다시 촬영이 시작됐는데요. 시청률 덕에 기분이 좋은지 유정이와 소윤은 연신 장난을 해대고. 두 동갑내기가 촬영할 동안 잠시 쉴 틈이 주어진 지희는 세트장 안쪽을 기웃기웃